고신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1월 25일 송도 캠퍼스 성산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간호대학 2학년 122명의 선서생들은 희생과 봉사, 섬김의 정신을 새기며 전문 간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했습니다. 에어부산이 눈의 도시 삿포로 노선에 신규 취항했습니다. 매주 3회, 화, 목, 일요일에 출발하는 국제 노선으로 올 들어 다섯 번째 새로 마련된 신규 노선입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의제를 도출하고 지방자치 분야별로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교육자치 등 다양한 주제로 4일까지 이어집니다. 달맞이국의 맥화랑에서 허병찬 작가 개인전인 어머니의 시 기다림전이 열립니다. 12월 7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어머니께서 써온 시에 주목하며 작품 활동을 한 허병찬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가진 해운대 국제 아이스링크장이 12일 개장합니다. 해운대 수욕장에 만들어질 아이스링크장은 5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높은 기온으로 인해 개장일이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한편 개장 축하 공연인 아이스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5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정구청에서 금정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작품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관 2층에서 7층, 그리고 의회 2층 복도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작품들은 금정 풍물점 선정작 8점을 포함해 총 10작품입니다. 금정구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드림이 겨울방학 동안 운영됩니다. 디자이너, 방송, 바리스타 등의 체험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어지며 접수는 금정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얼마 전 야시장으로 만들어진 초량 전통시장 야시장에 비축제가 열립니다. 초량 이바구 야시장부터 하나은행, 세부산병원까지 총 3개 구간으로 펼쳐지는 이번 비축제는 오는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개막식은 12월 10일 저녁에 열립니다.